네,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총각 정한입니다. 네, 오늘 제가 웨이트 옷을 좀 사보려고 지금 쇼핑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상탈은 못하겠고 몸이 좀 드러나는 그런 옷을 입어야 될것 같아서 웨이트 옷을 좀 사보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도 이렇게 이거 많이 입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미 정해놨습니다. 네, 정해놨는데. 아, 요거. 요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많이도 팔렸고, 그래서 이거 샀는데 있죠. 이거, 저는 굉장히 이거 비춥니다. 비추합니다. 저는 비추합니다. 왜냐면, 뭐, 다른 분들은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 스판이 아니에요. 이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스커트 하잖아, 이거 입고. 엉덩이 부분, 중간 부분이 실밥이 터져 나가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면이 옛날에 그 추리닝 있죠. 그런 면이라서 그 추리닝 특유의 슥슥슥슥 하면서 그 쓸리는 소리 있잖아요. 예, 그 소리 때문에 굉장히 좀 짜증나대요. 걸을 때마다 그 소리 자꾸 나니까. 아무튼 저는 비추. 뭐 다른 사람들은 좋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 제가 살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작 1000초가리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은근히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 사이트 여기가 이제 8,500원 이래 돼 있길래 여기서 이제 구입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 가슴 부분이 좀 패였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이런 것보다는 좀 파인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걸 골랐는데 이제 제가 고른 게 지금 아 요거. 요거 골랐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좀 파인 거. 요거 안 하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요거 샀는데. 요거는, 솔직히 좀 무리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 이쁘네, 이거. 이걸 지금 봤네? 이게, 약간 변태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약간 여자 옷처럼 보이는데. 아무튼 이두 개를 사가지고 주문을 했거든요. 택배가 지금 도착했네요. 도착했습니다. 궁금한데. 일단은 이거 좀 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단 95를 시켰는데. 또 작을까봐 또 걱정이 되네요. 둘다좀 약간 좀 팽인 건데. 예, 일단은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괜찮나요? 이게 훨씬 많이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몸 엄청 좋아 보이네. 이거 썸네일로 찍어야 되겠다. 여기 이제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 옷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나마 좀덜 부담스러운데 이거는 좀 어느 정도 헐렁하더라고요. 사이즈는 똑같은데 얘는 타이트하고 얘는 헐렁하고. 자, 일단 얘는 이 기장이 길어요. 아까 걔는 좀 짧은데, 얘는 깁니다. 여기 같은 사이즈인데, 얘는 좀 헐렁해. 헐렁하고. 그러니까 아까 그 옷보다는 훨씬 이쁜 것 같아요. 약간 운동 옷 같고, 근데 좀 변태스럽지도 않고. 어떤 게더 괜찮나요? 저는 이게 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요래 등쪽하고 이렇게 펴였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배가 계속 제가 복근이 없는 편은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체지방률이 높아서 그래요. 체지방률. 제가 그때 예전에 그 12.5% 그때 찍었을 때 12.5%를 찍었을 때도 괜찮더라고요. 뭐 그때 나름 괜찮았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진짜
한 2주 정도는 하루에 진짜 진짜 거짓말하고요. 한 하루에 400칼로리 정도 먹습니다. 진짜 진짜 400칼로리 정도 먹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600으로 늘렸어요. 늘린 이유가 아 너무 적게 먹나 싶어가지고 늘렸고요. 그때 딱한달 동안 했었고, 진짜 배가 완성이 되면 제가 나중에 이 상타를 하고 운동을 하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해야 되면 구독자가 좀 있을까요? 예, 아니면 여성 팬들, 여성 구독자분들 좀 들어오시려나? 아, 아니 나는 너무 진짜 사람들 댓글이 없어요, 댓글. 내 진상인가? 비호감인가? 제가 비호감인가요? 나는 남자분들 댓글도 거의 없고요. 여성분들은 아예 말할 것도 없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옷자랑 한번 해봤습니다. 대단한 것도 아닌데. 예, 전국에 계신 형님, 누나들, 예, 운동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